지난번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성화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과정,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계속 닮아져 나가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6절에 보면은 기도가 여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형상을 자녀된 우리들이 닮아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하면 그 즉시부터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 닮아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켰는가?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깨끗한 사람 만들어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화는 본래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은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본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도 협력해서 거룩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힘을 써야죠. 뭐 예배 드리는 일, 부지런히 예배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뭐 성찬 그 예식을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다 힘쓸 때에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알기 위해서는 뭐 별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섭취하고 또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뗄 수 없는 연합된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거기서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교통하는 가운데 자라고 그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그 젖을 많이 사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너희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 섭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읽어야 되고 또 설교나 이런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 김치수 목사님처럼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귀한 일인데 저는 이게 암송이 잘 안 돼요. 참 우리 김치수 목사님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지 이런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닮아지고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소욕과 호흡과 같다고 해서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경영돼야 돼요. 그 받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또 높이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우리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 중에서 자기 죄를 자박하는 기도. 이것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자범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행동, 모든 그 마음으로 짓는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죄들이 우리는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백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우리 심령이 이렇게 맑아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거룩함이 더 향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보니까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네에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 번째 그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에 있는 동안에 그만큼 이 얼굴에까지 나타나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그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그 김수흥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김수흥 목사님, 저 원로 목사 그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한다고 좀 해서 또 거기 얼마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아주 부지런히 갔다 와서 지금 막 왔는데 그 김수홍 목사님 참 제가 볼 때 신령한 목사님. 전에 오래전부터 그분과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카피를 해서 성경 말씀을 카피를 해가지고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틈일 때마다 항상 그거예요.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항상 틈이 있으면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 그분이
성경 추석을 기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묵상을 많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 신약 추석 다 기록하고 뭐 거의 이렇게 은퇴할 무렵부터 이분이 그 추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추석 다 마치고 구약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3일 상하 이렇게 마친 것을 또 제가 한 권 또 선물로 받아왔는데 그분은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요. 항상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묵상을 했기 때문에 참 그분의 추석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신령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항상 성령의 소욕과 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또 한편 우리 육신의 소욕이 죄된 성품이 아직도 우리 육신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항상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타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긴 있지만은 전에는 믿지 않을 때는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의 은혜가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 많이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의 술기운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 술이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나를 다스리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은 성령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욥기 우리가 욥이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많은 것 재산도 잊어버렸죠. 자녀도 잃었죠.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많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했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육신의 축복받는 아마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정이나 자녀나 또는 부부관계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지 나가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그 환경에 순응하는 우리가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것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를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몸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사용해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져 나가야 된다.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식구시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도 살고 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도 삼아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세워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은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자기의 신분을 언제나 확인을 하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져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저희들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세상 풍속을 아직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좀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